연결해 볼까요? 여보세요. 네, 네, 여보세요. 아, 네, 네, 여보세요. 아, 어머, 비슷하다. 네, 반갑습니다. 누군지 본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? 예, 저는 압구정에 사는 마동석입니다. 아, 씨 반갑습니다. 아니, 좀 여자와 남친, 여자와 남친. 아, 지금 촬영 중일 텐데. 예, 지금 촬영 중이라 중간에, 예, 전화. 네. 오빠하고 얘기 좀 인사 좀 하세요. 오늘 첫 통화인데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잘하고 있어요? 네. 예정아 씨, 서로 원래 존댓말 하시나요? 아, 장난처럼 존댓말도 하고 그냥 편하게도 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예. 아니, 저기 우리 저 마동석 씨. 예, 예. 그 작년에 그 본의 아니게 그 예정아 씨가 저기 구설에 휘말려가지고 옆에서 그 지켜보시다가 좀 많이 좀 속상하셨겠어요. 예, 아, 그렇죠. 저는 뭐 원래 밝고 되게 명랑한 친구인데. 아, 예, 밝죠. 예, 마음이 좀 약해서 걱정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옆에서는 좀 안쓰러웠죠. 예. 아, 나 오늘 뭐 이렇게 깔끔하게 좀 오해를 풀었으니까. 네네. 그저 신봉선이가 그 읽었어야 되는 건데 신봉선이가 안 읽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. 야, 나 예. 마동석 씨 얘기 좀 듣자고. 네 얘기 좀 듣고 할래. 사실은 이렇게 예능 프로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. 아니. 오늘 보니까 이 여자친구 좀 힘주려고 연결하신 거죠? 네, 오늘 좀 응원해드리고 싶어서. 아. 네, 예, 예, 그리고 전화. 아, 멋있네. 눈물을 왜 울어. 울지 마. 지금 예정아 씨가 감동해서 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울지 마. 아, 우리 저 마동석 씨. 예, 예. 우리 예정아 씨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. 자랐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자랐으면 뭐야? 다 컸어. 이게 170이다. 이미 많이 자랐는데요. 네. 예정아 씨가 어떤 점이 이렇게 예뻐요? 예, 아, 저도 좀 나이가 있고 해서 이 사람한테 마음 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네. 이 친구가 보니까 굉장히 순하고 착해요. 이 어떨 때 보면 조금 안쓰러울 정도로 순하고 화도 잘 안 내고 특히 저는 정아 씨가 굉장히 가족들한테 잘하는 모습들이 저는 저한테는 제일 많이 와 닿았던 것 같고. 아니, 예정아 씨가 안마의자 선물했다면서요? 이렇게 여기저기 쑤신다 하니까 선물을 좀 주셨더라고요. 근데 너무 고맙긴 한데 조금 작아요. 좀 껴요. 애큰다고. 오늘 예정아 씨한테 네. 그래도 힘내고 직접 좀 네. 한마디 좀 해주세요. 평소 하시는 말투로. 네. 정아 힘내고 정아가 방송인으로서 연기자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즐겁게 일하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하세요. 네. 라디오 스타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마동석 씨 남자야, 남자. 사랑받고 있는 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연결 잘 안 하는데 정화 씨니까 딱 오케이. 그러니까 요즘에 정화 씨가 네. 걱정이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. 아, 저보다 더 신경을 써서. 지난번에 그 일이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화위복.